4월 8일 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가수 이선희 씨의 부친이 대처승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 네. 씨 많이 좋아하시죠? 네.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제이에게 좋아합니다. 네. 네. 또 뭐 좋아하세요? 추억이 물들면? 추억이 많이, 물들어지면인가요? 네.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꽤 많이 알고 네. 계신 걸로 봐서 연배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이선희 씨가 정말 네. 오래된 가수죠. 벌써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선희 씨가 어제 힐링캠프에 출연을 해서 가수 생활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대처승이었다고 고백을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버지와 함께 외부와 단절된 숲속 절에서 그동안 자라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선희 씨 굉장히 참한 이미지지만 뭔가 강단이 느껴지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네.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방송을 보고 나서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조금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선희 씨의 아버지 그 대처승 어떤 단어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떤 단어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네,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처승이란 결혼해서 아내와 가정을 둔 남자 승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종파 태구종에서 인정을 한 개념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처승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이기 때문에 모두 물러나야 된다라고 한때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판 사판 제도와 이 대처승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판승들은 수도보다는 사찰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스님들로서 오늘날 사찰이 존재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선희 씨 자신의 노래죠. 제이에게와 관련된 일화를 공개해서 더욱더 화제가 됐죠. 네, 아까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이 제이에게가 아주 특별한 사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무명의 작곡가가 쓰레기통에 버린 악보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요. 작곡가가 아무도 안 부른 노래라면서 갖다 버린다고 하자 이선희 씨가 악보를 잡으면서 제가 불러도 되느냐 해서 그렇게 얻은 곡이라고 하는데 뭔지는 몰랐지만 그 악보가 이선희 씨에게는 뭔가 힘을 주는 그런 기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선희 씨는 이 제이에게로 강변가요제 대상을 수상 했죠. 정말 빨리 휴지통을 한번 뒤져봐야겠습니다. 네. 네, 정말 휴지통에서 악보를 찾지 않았다면 저희가 제이에게를 들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행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MBC 무릎팍도사에서 이선희 씨를 이렇게 비유를 했죠. 어떤 음역에서도 약점이 없는 목소리, 완벽한 음정과 리듬을 구사하는 무결점 보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직 노래만으로 무대와 청중을 압도하는 가수 이선희 씨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할게요.